여령기 무소가금이니까 여령기 써야겠죠. 초선이랑 채문이를 씁니다. 다시 채문이 채용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손권이랑 보현사를 썼는데 바꿨어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지금 여기 이제 여포까지 제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량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진짜 제갈량은 여러분 무조건 이제 만드세요. 제갈량 생각보다 쉬워요. 그 일주일 차인가 하면 제갈량 주잖아요. 근데 삼성을 줘. 제갈량 삼성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방법이 교환을 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 10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군웅 충로 가시면 10개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시즌 보상, 이 시즌 이제 일주일마다 끝나는데 시즌 보상으로 이제 120개? 그 정도 얻을 수 있어요. 보통 한 500등 안에 들 수 있단 말이야. 이게 500등 안까지는 드시는 게 좋은 게 각성석을 주기 때문에 500등 안에는 드는 게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즌에 400등 이랬거든요. 진짜 이게 좋아요. 제갈량은 진짜 필수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제갈량은 얘는 과금러도 써야 된다고 생각함. 이만한 스킬이 없어요. 진짜 삼성 스킬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분노 스킬을 못 쓰게 하는 그 템포를 늦추는 게 너무 좋아. 진짜 얘가 핵심이야.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갈량이랑 이제 같이 도는 게 채문인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얘는 이 여령기랑도 잘 어울리는 게 왜냐면 상대가 3턴인가 정도를 아무것도 못해. 아무튼 요거 이제 주마다 60개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일 10개 받을 수 있으니까 매주 120개 많으면 130개 얻을 수 있거든요. 조각을 생각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급량이에요. 그죠? 요거랑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조운인데 조운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영구 구매더라고요. 영구 구매는 사실 조금 그렇지. 요거만 얻으면 끝이니까 얘는. 거기다 삼성도 아니야 얘는. 그죠? 제갈량을 쓰는 거는 나쁘지 않아. 진짜 주마다 240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금러들은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되게 세신 분들은 군웅 충록에서 이제 더 점수를 많이 얻을 테니까 이 조각을. 근데 무과금러도 충분히 130개는 얻을 수 있어. 알부나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꾸준히 참여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이 군웅 충록이 조각이기 때문에 제갈량 5성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 한 달이면 충분히 그냥 딱 가능이야. 그죠? 얘 조건이 너무 훌륭해. 얘는 삼성부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써보면은 와 얘가 답이구나 싶어요. 이게 뭐 이제 황천 밀경이랑 스토리 빌 때도 얘만한 게 없어. 왜냐면 상대가 분노를 그만큼 못쓰게 만들거든. 특히나 이게 PVP에서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비바람 날씨가 되면 2턴 지속되는데 나중에 신화가 되고 이러면 3턴 4턴 되거든요. 요거 3턴으로 연장되거든요. 신화가 딱 되면 신화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거는 뭐 차이가 사실 근데 뭐 신화 3성 신화 5성이 저항 증가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뭐 상대도 이제 제갈량을 쓴다든지 뭐 상대가 좌자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메타가 진짜 분노 감소 저항 이런 메타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게 좀 각광을 받을 텐데 지금 제갈량 쓰는 사람이 그닥 없어요. 저랑 뭐 과금러에서도 몇 명 없어 진짜. 근데 얘는 좀 과소평가 됐어. 과금러는 과금러 나름 아 얘 삼성밖에 안 되는데 얘를 쓴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소과금러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 게임은 5성은 돼야 쓸만하다라는 게 인식이 하다 보니까 박힌 거죠. 근데 제갈량은 얘는 좀 달라. 어나더 레벨이야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특히나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PVP에서 좋은 게 이 소과금러 PVP에서는 특히나 이 여령기 같은 애들이 분노를 많이 쓴단 말이야. 처음에 분노 스킬을 딱 발동하면은 다른 애들이 다 100씩 깎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핵심이 뭡니까? 지금 무소가금러들의 어떤 PVP 메타가 뭐 여러분이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거는 일단 손권이랑 보현사예요. 이 덱이 많기도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손권 보현사가 뭐 이제 여령기 덱이 아니더라도 뭐 주유 육손 뭐 동호 덱에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죠. 손권 자체가 손권이 이제 스킬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손권 자체가 진짜 좋아. 요거에 대한 파이법이 있다는 거야. 제갈량을 쓰면은
오늘 내용 좀 깁니다. 길니까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얘는 회피할 때마다 아군의 분노치가 올라가요. 얘도 좀 이제 제갈량이랑 비슷하게 분노치 올려주고 하는 건데, 얘가 회피죠. 얘는 웃긴 게 분노를 쓰면은 회피를 해요. 확정으로 회피해.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령기 스킬 자체를 그냥 데미지를 안 받아버려요. 너무 짜증나요. 잘못 걸리면. 진짜 너무 아파요. 뼈 아파요. 얘만 있으면 그냥 여령기 카운터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보현사를 같이 쓰죠. 보현사 쓰면 이 결속 효과도 있는데다가 보현사가 이제 디버프를 해제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령기가 그냥 완전 밥이야. 밥이 돼. 근데 저는 왜 손건 보현사를 안 쓰냐 하면은, 이게 사실 남들처럼 하면은, 그러니까 남들처럼 하면 그 중간은 가. 중간은 가는데 그 상위권으로 못 가죠. 그 상대를 카운터 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건 보현사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제갈량을 들었는데, 이게 나름 잘 돌아가더라 이거야. 어떤 식이냐면, 여령기 카운터가 된다 말씀드렸죠. 제갈량이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일단 손건이 얘 분노를 쓰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얘가 이제 분노 스킬을 하나 이제 피하는데, 보통 피하는 게 여령기 스킬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계속, 얘는 일반 공격 계속 방어형이니까 일반 공격 맞으면 얘는 이제 그 분노치를 회복하거든요. 아군한테 계속 맞으면서 분노치를 회복하고, 그 분노치로 스킬을 써가지고 회피를 해버리고, 그 회피하면서 또 아군 전체한테 분노치를 주니까, 그 손건이 들어간 아군은 스킬을 진짜 무한 반복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령기의 스킬을 막아주니까, 이 여성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킬 자체가 단일 스킬이고 여령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령기의 스킬이 빗나간다? 벌써 끝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손건 보현사를 계속 좋다 좋다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좀 회피를 할수 있더라고요. 파이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 제갈량을 통해서 이 제갈량이 2턴 동안 무조건 상대의 스킬을 쓸 때마다 분노치를 100포인트 깎아버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손건이 스킬을 못 쓰게 만듭니다, 초반에. 그리고 보현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돌격 같은 경우에 얘네가 먼저 분노를 쓴단 말이야. 분노 소진은 빨리 해요. 분노 스킬을 먼저 써. 그렇게 되면은 손건과 보현사는 분노가 이제 마이너스 100씩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애들이 있으면 뭐또 이제 손건이 써도 손건은 회피만 되는 거지 보현사가 또 써줘야 되거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령기가 이제 손건에 아주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제갈량을 또 쓰는 겁니다. 여포도 쓰고 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분노 스킬이 전체에게 데미지를 줘요. 이 전체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 손건의 회피 효과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벗겨줄 수가 있어요. 요거 통해서 손건 보여사를 좀 카운터 시키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넘어가서 여령기 초선은 뭐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얘는 뭐 이제 우리가 무조건 써야 되지. 무조건 써야 되는 신화 뭐 사성. 저는 이제 사성이거든요. 아무튼 가장 강력한 딜러이기 때문에 얘는 써야 되는 거고. 초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전원이랑 이런 것도 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요게 좀다 중요해요, 진짜. 나중에는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 조금 충격적인 건데, 제가 신무도 전설 안 씁니다. 제가 신무가 전설이 있는데 안 써요. 이게 좋아요. 신정우도 창천재검 좋아요. 홍황재세현은 너무 좋고, 얘는 뺄 수가 없는데 이두 개는 진짜 좋아요. 이 여령기 덱에서는 그냥 좋아.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남들이 그냥 아 전설 이거 좋아요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은 뭐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읽어보시면은 이게 좋구나를 알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령기랑 초선은 일단 패스. 여령기랑 초선은 뭐 얘도 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대만 3년 됐고 하다는데 3년 차까지도 인기 있다. 인기 있는 정말 좋은 무장이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CC기도 좋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CC기 원탑이고, 여성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채무늬입니다. 채무늬를 설명하기 전에 견이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견이 얘도 정말 여성덱에서 빼놓을 수 없죠. 보이나요?
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 무과금으로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면 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어제 새벽 한 3시까지 계속 친구 뭐 군단 있는 사람들 저보다 전투력 높은 사람들이랑 계속 돌려봤거든요. 이 조합이 진짜 잘 먹혀요. 저보다 막 50만, 70만 높은 사람도 이겨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분께는 좀 죄송한데 그래도 팩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돌려놨는데 제가 지금은 거의 한290 몇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분이랑 붙을 때는 290만보다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70만, 73만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이분은 그냥 딱그뭐 초반 여성 덱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마초를 넣으시고 손상향 넣으셨는데 일단 투력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지는 거 아시죠, 다들. 그럼에도 이겼다는 거 이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요거 외에도 370만 아니더라도 뭐 350만 이렇게 차이 나는 분들이랑도 해서 많이 이겼던 결과가 있거든요. 요런 건데 견인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견인은 이제 남성한테 맞으면은 15% 데미지 감소가 있죠. 견인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다. 여성은 빼놓을 수가 없는 녀석이다. 결석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여성들이 같이 쓰면 좋고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란 말이지. 이게 중요해요. 신화가 대학이에요. 연호 피해 감소 효과가 40%로 상승. 이게 중요해요. 이걸로 상대 딜을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중요한데 저는 진영을 위치를 이렇게 해놓겠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전일 이제 뭐 중앙에 둔다든지 이런 경우 좀 많이 봤는데 1번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보통 여령기를 4번 자리에 두거든요, 사람들이. 여령기가 이제 데미지를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1번에 두는 분들도 계세요. 앞쪽에다가 뭐 1번 티어덱이나 이런 데 보면 앞쪽에 두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 두는 건 조금 무리다. 한무가 나오든가 해야지 되는 건데 아무튼 요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견의가 맞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견의의 효과가 결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속이 뭐였지? 체문이고. 신화가 아니라서 못 쓴다. 신화가 되면 정말 좋아요. 근데 5성이라도 나쁘진 않아. 5성이라도 나쁘지 않아. 요거 요거 받는 피해 감소 이거 있죠. 근데 감소된 부분은 아군 전체 무장이 분담한다 이게 있어요. 요런 것 덕분에 얘가 여령기 데미지를 버텨냅니다. 여령기 데미지 버텨내.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뭐 PV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요런 덱도 보셨을 거예요. 위연을 엄청 씁니다. 위연. 위연 여령기를 써요, 사람들이. 요게 데미지가 진짜 미쳐 날뛰어요. 요거는 무조건 한놈 잡고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걸 버팁니다, 견인은. 왜냐면 데미지를 같이 분담해서 받기 때문에 적게 받아요. 물론 전혼도 이제 데미지를 적게 받는 요 효과를 가져가야겠죠. 최대 10%까지 감소. 이게 이제 이걸로 못 버티겠다 하면은 요걸로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거 요게 좀더 이제 한번 버티기에는 나쁘진 않죠. 요거 뭐야, 어디야, 전원이 누구한테 줬더라? 요거. 임전 무태를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러면 한 번은 무조건 버티거든요. 피해 감소가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피가 까이면. 근데 요게 아니라면, 좀 버틸 만한데 하시면은 요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이가 무조건 처음에 맞기 때문에, 여령기한테. 보통 1번에 이제 위연 여령기를 두는 분들이 많은데, 요것도 버텨내기 때문에 엄청난 탱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위연 여령기를 만났을 때, 채문이를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버니가 이렇게 분담해서 데미지를 받게 되면 다른 아군들이 피해를 좀 많이 봅니다. 피해를 많이 봐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 오히려. 왜냐면은 채문이가 있고 홍황 제세우가 있기 때문에. 홍황 제세우가 이제 전체에게 힐이죠. 전체 힐이라 가지고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현사를 쓰는 특히나 이제 상위권에서도 보현사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보현사가 단일 힐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견인을 쓰면은 보현사가 딱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전체 힐로 막 메꿔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채문이가 등장하죠. 채문이는 일단 여성이기도 하고요. 얘도 결석 효과 있는 거 아시죠? 채문이 효과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견인만큼의 정말 특수하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이제 아군 전체 무장의 피해 감소가 5% 감소. 아까 남성의 15%라고 했죠. 여기다가 플러스 5%. 얘는 이제 남성으로는 조건도 없어. 그냥 5%야. 5%도 깎고. 그리고 얘도 전체 힐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힐, 전체 힐도 있죠. 전체 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전체 힐. 이 견이가 이제 아군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메꿔주는 거죠. 메꿔주는데 여기다 공격력 상승도 있습니다. 공격력 상위 2인에게 질량 상승인데 이게 15% 상승인데 최대 중첩 2회가 가능해요. 근데 최대 30인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자주 쓰기 때문에. 얘 효과가 패시브가 이거 있기 때문에 아군의 다른 무장이 매번 분노 공격을 발동하면 자신이 분노치가 100% 100포인트 증가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 신화까지 달았다 그럼 150포인트 200포인트. 이게 분노치가 1000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분노 스킬을 쓰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에 이제 신화 5성까지 가게 된다면 분노치가 5명이 분노 스킬을 쓰게 되면 무조건 분노 스킬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군이 또 딜량 증가되고 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뭐 깨알같이 아군 중 HP가 가장 높은 유닛의 방어력 상승. 이거 아까 뭐 공격력 상승인데 이건 방어력 상승 2회 중첩 가능.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또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갈량 같은 경우가 아군의 아 이건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갈량의 분노 스킬을 말씀 안 드렸죠. 제갈량의 분노 스킬도 너무 좋아요. 여기 분노 회복 속도가 15% 증가됩니다. 2턴 동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깨알같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채무늬가 스킬을 자주 쓰게 또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스킬을 15% 더 빨리 쓰니까 채무늬 더 빨리 쓰겠고 그렇게 되면 더 단단해지겠고. 너무 좋은 거죠. 견이가 이제 아군에게 피해를 전담해주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채무늬도 아 이거 빼놓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얘는 일반 무장이라서 너무 좋죠. 일반 무장이고 견이가 아 희귀 무장이었나. 그래서 만약 뭐 선택권이 가끔 이제 주어지는데 일반 무장은 채무늬로 하면 되고 견이가 이제 희귀 선택권을 쓰면 된다라고 해서 좀 또 깔끔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좋아. 이미 삼성으로도 오케이거든. 뭐 딜은 뭐 요령기가 달고 다른 애들이 달 건데 이런 유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분노를 쌓아주고 분노를 상대 분노를 빼버리고 이런 이 메커니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갈량은 오히려 조각을 천천히 아 천천히도 아니야 사실 많이 얻어. 조각을 신경 안 써도 됨 이라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이제 여령기 초선 여포인데 사실 여령기는 우리가 하다 보면 엄청 쌓인단 말이야. 여령기는 엄청 쌓임. 그냥 저 이제 만원 쓴 그냥 거의 무과금이거든요. 만원 썼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사성에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여령기 5성 될 것 같은데 신화 5성 조우는 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조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미래의 시를 모르니까. 조우이 지금 구매가 영구 구매예요. 180개 사면 끝이야 얘는. 근데 얘는 240개 매주마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0개는 무조건 구매를 가능하다. 매일 10개 거기다가 그 랭킹 보상 60개 그런 건데 좋아. 진짜 좋아. 그래서 여령기 초선 여포를 얻으면 되는데 전 지금 모집에서 픽업을 초선과 여포를 하고 있습니다. 초선과 여포를 하고 있는데 초선도 거의 지금 풀컬렉이에요. 거의 제가 원하는 데까지 왔어요. 얘가 물론 다 5성까지 가면 좋아. 신화 5성까지.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신화 3성이거든요. 얘는 그냥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생각해. 물론 좋아. 이것도 좋아. 정말 좋아. 요게 이 신화 5성 효과는 신화 1성의 효과의 어떤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신화 3성이 중요해요. 받는 피해 감소거든 이것도. 여성 유닛은 피해 감소 2배예요 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좋아요. 일단 보시면 지금 제가 얘도 조각이 지금 넘치거든요. 각성을 지금 할 그게 교류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120개 필요한데 300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성까지도 가능한 상태고
다음 주면 삼성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 이제 장추나 뭐 왕이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좋아. 이건 이제 환성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최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왕이랑 이제 장추나 같은 경우도 정말 얘랑 시너지가 잘 맞고 좋은데, 얘네 같은 경우는 환성, 그러니까 뭐야, 저 뭐야. 전무가 나와야 일단 좋기 때문에. 환무였나요? 일단 환무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 맞아봐야 아는 거고. 일단 읽어봤을 땐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결국 왕이 장추나로 갈 건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조각 이제 여포만 좀 얻으면 된다라는 거고. 여령기 조각은 그냥 사이던데, 초반에는 이제 초선 여령기로 했죠. 픽업을. 픽업에서 잘 나와요. 픽업에서 잘 나옵니다, 여령기. 그리고 뭐 이벤트로 많이 얻잖아요. 이벤트 보상으로 다들 지금까지 뭐 꾸준히 하셨다. 지금 거의 한 2주차 됐나요? 2주차 됐는데 이제 꾸준히 하셨다면은 저만큼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예, 제가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비극운이 없어갖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너무 좋다라는 거이 조합이. 마지막 여포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 자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부족한 딜을 메꿔줘야 돼요. 조금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그냥 여령기 시나요? 왜 그러지? 그거는 이제 제가 1서버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알부남님이 좀 나중 서버라서 아직 플레이하신 지 며칠 안 되신 거 아니야? 전한 언제 이 게임 출시했죠? 한 저는 거의 한 2주 돼 가는 것 같아요. 24일에 얘가 출시했을걸, 이 게임이. 24일인가 23일인가? 정확히 말하면 한 12일, 13일 정도 됐네요. 저는 그 정도 됐습니다. 13일 정도 됐습니다, 저는. 13일 차 소가금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뇌피셜입니다. 근데 해봤더니 좋더라. 여포가 메꿔주는 것도 있고, 지금 앞라인에 보시면은 채무늬 견이 초선이 서요. 여성덱이라서 이제 좀 데미지 감소도 크긴 한데, 그럼에도 초선은 좀 약하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초선이 탱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결속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런 이 커플형 결속은 좋은 게 뭐냐면, 이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포한테 용병 학명이 있고, 초선한테도 용병 학명이 또 따로 있어요. 각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피해를 여포가 맞으면은 초선이 반 맞아주고, 그다음에 초선이 맞으면 여포가 반 맞아주고, 이런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두 배라는 거지, 그냥. 초선은 체력이 두 배가 된다는 거야. 데미지를 같이 맞으니까. 그죠? 근데 또, 좋은 게, 이 치료를 받으면은 치유량이 25% 증가한다. 그러니까 치유량이 125%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여포가 이 치유를 하면은 초선이 맞고, 초선이 치유를 받으면은 여포가 맞는데, 아까도 채무늬가 이 전체 힐인데, 이 분노가 잘 쌓이기 때문에 얘가 스킬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뭐 여령기 같은 경우에도 한놈 잡으면 또 분노 스킬 쓰고, 분노 스킬을 자주 쓰는 그런 여령기라서 이 채무늬가 스킬을 자주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힐을 자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초선이 탱키해질 수 있고, 여포도 안정적으로 딜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게 좀 안정적이면서도 부족한 딜을 메꿔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얘도 딜이 나쁘지 않죠. 여포는 여포야. 여포는 여포예요, 일단. 그죠? 여포의 딜량 무시할 수 없고, 치명타율 괜찮고, 거기다가, 보시면은, 이 여령기는 좋은 게 뭐냐. 일반 공격 시 추가 피해가 있죠. 그 무려 그게 이제, 최대 체력의 뭐 15%였나요? 체력의 15%를 일반 공격하면 맞아요. 근데 여포가, 보시면 일반 공격을 한번 하는 게 있죠. 분노 스킬을 쓰게 되면 일반 공격을 해요. 물론 5성 스킬입니다. 5성이 돼야 이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덱이 완전체는 아닙니다. 여포가 3성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야 막 여포를 좀 모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초선이 이제 탱키하게 쓸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더 좋아지겠죠. 여포가 5성이 되고 하면 딜도 좋아질 거고. 얘가 또 전체 딜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갈량과 이 여포가 전체 스킬을 쓰면서, 풍번의 회피를 빼버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령기가, 분노 스킬을, 풍번한테 꽂아야 되는, 넣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잘 맞는 기어처럼 이렇게 맞춰버렸습니다.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진짜 이거, 테스트한다고 50판은 PVP 했을 거예요. 저랑 이제 투력이 비슷하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이기고, 저보다 한 30만, 50만 있는 분들은 뭐 한번 이기면 한번 지는 정도? 이게 그분들이 이제 투력 비례해가지고 좀 단단하다 보니까, 이게 좀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좋더라. 그럼 또 여기다가 필수로 있는 거, 무신 각인이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일단 제 얘기 좀 마무리 짓고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요거 일단 신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설 안 씁니다. 전설 안 써요.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 이거 이렇게 좋았다고? 창천 지검이 미쳤어요. 창천 지검이. 이게 데미지 퍼센티지가 120%인데 요거 읽어보세요. 적군 중 HP가 가장 낮은 유닛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딜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포가 들어갔는데, 상천 재검 정말 훌륭합니다. 마무리 특화. 여령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무리가 돼야, 다시 널뛰기가 시작되죠. 다른 놈을 또 타겟팅해가지고 또 때리기 때문에. 얘가 정말 좋아요. 얘 지금 저 그래서 좀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단계까지 찍었거든요. 일단 3단계는 발동 시 피해 증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해볼까 싶어요. 요런 것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일반 친무인 창천 제검 너무 좋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아군 중 공격력이 가장 높은 유닛이 분노치 300포인트 회복. 요것도 있어요. 깨알같이. 아, 전 제갈량이죠. 제갈량. 퍼즐 조각이죠, 그게. 전 제갈량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갈량 좋아. 아, 제목에서 어그로 좀 끌었더니 지금 100명 오셨는데? 아,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써보세요, 요거. 달라요. 다릅니다, 진짜. 진짜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신정우도. 신정우도는 이제 앞라인 공격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 분노치 감소. 이거는 뭐냐? 손정우도 손권 카운터입니다. 손권 카운터 플러스 위헌 카운터. 위헌도 좀 무섭거든요, 사실. 아,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 좋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선택인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가장 좋은 건 홍황 제세요. 무과금러 입장에서입니다. 네. 공황은 그냥 얘는 미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견이가 다른 아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포나 초선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나눠 입기 때문에 전체 일이 정말 좋아. 다른 상황에도 좋고. 이거는 뭐 미래시에서 오신 분들도 이게 0티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거 앞에 그 뭐야 화시벽이 있긴 하겠지만, 화시벽은 사실 구매하기 힘들잖아요. 요거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창천재검이 앞에 가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여령기가 분노 스킬을 쓴 다음에 창천재검이 딱 들어가면 돼서 좋아요. 근데 신정후도가 저는 초반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갈량을 이용해서 분노를 쌓아주는 걸 이제 빼주긴 해, 제갈량이. 그럼에도 조금 이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손권이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 신정우도를 먼저 쓰고 그다음 창천제검 씁니다.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굴러가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그분을 또 불러볼까요? 370만 투력입니다, 이분. 저는 이때 290만이었고요. 80만 정도 차이 났어요. 이 덱의 어떤 목표는 뭐냐? 한 놈씩 자르는 거야. 한놈 자르고, 옆에 놈 자르고, 계속 자르는 거. 아, 보너스 있다고요? 알죠, 알죠.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자르면서 가는 거야. 여령기가 앞라인을 다 정리해주고, 뒷라인 정리하고, 이러면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깔끔하죠? 지금 기 내리고 있는 거는 제갈량 스킬인데, 상대 분노를 잘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고통을 많이 받는 거죠. 지금 마초 스킬 한 번도 못쓴것 같지 않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무리 상대가 투력이 높아가지고 한방한 방이 아프더라도 그리고 단단하더라도 뭘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여령기가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네, 저 신무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전설 꽤 있어요. 신무가 천어 발룡부 태양사일궁 이렇게 있다니까. 전설 3개 쓰다가 태양사일궁 얘는 랜덤 대상으로 쓰네. 물론 이것도 불화살이 여러 번 이제 발동돼가지고 좋긴 해요. 데미지가 좋아요. 물론 전설이니까 좋지. 근데 얘가 제가 원하는 대로 발동이 안 되니까. 아, 이거님 좋은 말씀 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원소를 써봤어요. 원소 좋죠. 원소가 이제 군무장 3명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좋아.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딜량 10%인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빅라인 분노 스킬이 빅라인 200포인트예요. 분노 스킬을 쓰면 제갈량이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안정적이에요. 제갈량이 너무 좋아요, 진짜. 보시면 알아. 비교를 해보면은 숫자적으로도 제갈량은 얘는 이제 제가 원소는 5성이죠, 무조건 5성이라서. 이 5성 스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갈량의 3성 스킬이 너무 좋아요. 그냥 얘는 못 따라가요. 이건 어떤 제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몇십 판 했거든요. 원소보단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또 5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제갈량 5성 스킬도 진짜 미쳤거든요. 보면은 제갈량 5성도 미쳤어요. 5성 되면 진짜 미쳤어. 이게 보시면 적군이 매번 분노 공격을 발동하면은 자신 및 아군 중 분노치 가장 높은 유닛에 분노치 100포인트 회복. 분노가 아군도 100포인트 회복되는 거야. 근데 위에 보시면은 적군이 분노를 쓰면은 다른 모든 적군 유닛이죠. 그러니까 한 놈이 썼으면 다섯 놈은 다 분노치가 100 감소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100포인트 회복되는 거야. 제갈량 혹은 다른 애한 명이. 전원은 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요렇게. 치명타 세팅을 요렇게 해놨어요, 두 개를. 제가 고민했던 게, 이제 그 디버프 시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폭렬 충격이 좋아요. 왜냐면 치명타 시 타겟에게 추가 피해를 주거든요. 백분율로. 이게 좋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부족한 딜을 메꿔줘야 된다. 부족한 딜을, 그 실피로 살아나오면은 정말 곤란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성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령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포도 그렇고 치명타가 스킬에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령기는 상대가 피가 50% 이상인가 70% 이상인가 이러면 치명타 50%가 붙어 오거든요. 거기다가 견희가 또이 치명타를 20%인가 올려줘요. 아군 여성 무장에게. 그래서 얘가 치명타를 쓰니까 퍼센티지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네. 앞라인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늬가 분노를 엄청 자주 쓰잖아요. 노연 공습을 채무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좋아요. 분노 스킬 발동 후 일정 확률로 적군 내 분노치 가장 높은. 아까도 계속 그 제갈량이나 이런 애들이 분노를 깎잖아요. 이 노연 공습으로 더 깎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스킬을 못 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게 좋습니다. 이렇게. 초선이랑 견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사이드에 있는데 보통 양 사이드에 상대가 여령기를 많이 배치하고 조금 이제 허물어지려는 이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얘는 좀 단단하게 전원을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무를 발동하면은 분노를 회복하는 이런 거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치명타 세팅이 좋아요.
내가 봤을 때. 나중에도 이제 저는 이제 회심덱을 갈 거기 때문에 장춘하랑 저기 누구야? 왕위를 쓰게 되면 회심덱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회심 관련된 전원을 좀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치도 중요해요. 권위가 1번에 서야 되고요. 가운데 채문이 초선 우측에. 초선은 이제 여포 때문에 피가 되게 많아요. 피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여령기는 4번 쪽에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뭐 랜덤이긴 하지, 사실 6번에 가도 괜찮고 한데 보통 이제 하나씩 허물면서 가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은 요것도 방법이긴 해요.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손권을 빨리 잘라버리기 위해서 여령기를 요렇게 배치를 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보니까 손권은 그 외곽 쪽에 배치하면 안 돼. 손권은 좀 부록인데 요거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가운데 두더라고요. 왜 그러냐? 경험으로 아는 거야. 가쪽에 두니까 그냥 죽던데? 겁나 약하던데? 생각보다 겁나 약해, 손권이. 손권이 강해지려면 일단 분노를 스킬을 써야 돼요. 스킬을 쓰면서 강해짐. 정말 이제 회피를 계속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못 잡아. 그전엔 겁나 약하거든요? 분노 스킬을 안 쓰면. 그전에 먼저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권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가운데 놓는 것도